니네 엄마가 벌써 새 여자 구해놨니? 우리 어쩌다 이렇게 됐니?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게 뭐야? 너 원래 아니랬잖아. 내가 사랑했던 여잔 너 아니야. 내가 사랑했던 남자도 너 아니야. 그럼 얘기 끝났네. 서로 사랑했던 사람은 없고 미움만 남았으니까 이제 정말 같이 살 이유가 없어. 그럼 아이는? 그럼 어떻게 할래? 그걸 나한테 물어 이 자식아! 지금 피가 비쳐서 병원 가거든. 민우 씨한테 병원으로 오라고 좀 해줘요. 아이는 이상이 없습니다. 아까 신장 떼는 거 들으셨죠? 네. 태아가 자리 잡느라 그런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치만 임신 9주면 아직 태반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. 회사 휴가 내면 어떠니? 안 돼. 요즘 가뜩이나 지각이랑 조퇴 많이 해서 동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있단 말이야. 남편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. 부인이 많이 예민하고 감정기복이 심해져서 짜증을 낼 수 있으니까 잘 다독여주세요. 예. 난 택시 타고 갈 테니까 얘 데리고 들어가게. 제가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. 안 돼. 쟤 빨리 가서 쉬어야 돼. 괜찮아, 엄마. 수경이 좀 잘 부탁하네. 자네 어머니가 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알아? 아니에요, 어머니. 우리 수경이가 헛똑똑이야. 딴 여자애들은 결혼 전에 요것저것 따져서 잘하던데 쟨 오직 자네 하나만 봤어.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, 어머니. 지금도 그래? 어머니 좀 막아봐. 저러다 애 잡겠어. 정말 위급할 땐 자기 얼굴밖에 생각 안 나더라. 아, 결혼은 둘이 했는데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아. 아,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야 돼? 너무 사랑하는 남자하고는 결혼하는 게 아닌가 봐. 항상 지는 쪽도 나고 사과하는 쪽도 나고. 그래서 좀 약올라. 어디가? 화장실 가. 빨리 갔다 와. 애기냐? 여보세요? 애비 바꿔라. 저한테 말씀하세요, 어머니. 누구 전화야? 어머님. 뭘 하셔? 몰라. 그냥 끊으시네. 여보세요? 예, 엄마. 오늘 안 되겠는데요. 수경이 병원 다녀왔어요. 별건 없지만. 그래도 오늘은 집에 있어야겠어요. 예. 예. 누워. 너무 오랜만이다. 누구세요? 나다.
웬일이세요 이밤중에? 네가 안 온다고 하니 우리가 왔다. 오셨어요 어머님. 오셨어요 아버님. 어머냐 근무는 좀 어떠니? 괜찮아요. 아휴 집이라고는 코딱지만 해갖고 어디 눈불칠 때라도 있겠냐? 우리 방에서 자요 엄마. 엄마. 아이고 머리야. 아유 오늘하고 신경 좀 썼더니 머리가 다 아프네. 아유. 잠깐. 아유. 대단하시다. 어떻게 이 밤에 쳐들어오니? 너도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노력해봐. 아, 네가 사근사근하게 잘해봐. 저렇게까지 하시겠어? 내가 사근사근하게 할 기회도 안 주셔. 돈 갖고 오지 않은 볼일 없으시대. 너도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날 수 있다며. 뭐? 엄마가 재연했단 말 하지 마.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.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 만날 생각까지 했냐? 네가 말하는 사랑 가식적으로밖에 안 들려. 진짜 미치겠다. 내가 가식적이라고? 가식적이 아님. 지금도 그래. 몸 불편한 건 알지만 이부 자리도 봐주고 인사드리면 안 돼? 아까 장모님 앞에서도 나 뜨거워서 혼났어. 대체 우리 엄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? 자기 이제 보니까 마마 보이구나. 아니 어쩜 이렇게 자기 부모에 대해서 객관화가 안 되니? 너야말로 너 자신에 대해서 객관화 시켜봐. 남의 부모 탓하지 말고. 얘는 안 일어났니? 아니, 아 이걸 삶이라고 하는 게야? 아니 대체 뭘 먹고 산 거야? 잘 먹고 살았어. 네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? 다른 여자랑 살면 정말 대우받고 살 텐데 이게 뭐야? 그만해 엄마. 뭘 그만해? 그러게 엄마가 뭐라 그랬어? 아이고 사랑 타령하더니 결국 이런 대우받고 산 거야? 아 됐다니까 좀! 왜? 그래도 성질은 나냐? 왜 애미한테 소리 지르고 그래? 시부모가 와 있는데도 아침도 안 하는 거 보면 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 줄 알 줘야. 옷 갈아입고 나와! 나가서 밥 먹게! 너희 아버지도 모시고 나와! 죄송해요 어머니. 빨리 나와! 뭐하고 있어?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자명수 소리를 못 들었어요. 빨리 나와요! 애 데리고 나가서 밥 먹여서 출근시키게! 애미 몸조리 잘해라. 그 밤에 찾아서 배가 컸다. 네. 나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밥 먹고 출근할 테니까 당신 당신이 알아서 해.